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사업관리 세 번째, 보고 및 검토 계획,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일 보고, 주간 보고, 월간 보고를 이제 정기적인 보고로 이제 보고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이슈 사항이 발생됩니다. 그거는 수시로 보고한다. 그래서 이렇게 정기 보고와 비정기 보고로 이렇게 구분되고요. 이슈사항은 주로 여러가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을 때 뭐냐면 플랫폼 구축하고자 하는 발주사와 구축하는 제안사 간에 그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슈사항은 수시로 보고한다 라고 기술을 합니다.